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원유 선물 가격 마이너스 37달러를 목격을 했고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까지 네.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상적인 일상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애톡쇼는 코로나 뉴딜 미국 인프라 투자 쇠주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의 김유미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리서치 김진영 연구원, 그리고 무더가기의 달인 절강홍 이중영 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 시작하기 전에 이중영 팀장 혹시 오늘 예. 준비한 거 있습니까? 아, 제가 뭐 간단하게 넌센스 기자. 아, 넌센스 기자. 기대가 됩니다. 그 어제 유가가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란하고 트럼프 네, 맞아요. 예, 또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쏴버려 이렇게 예, 예. 강한 명령을 네.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이란의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노래를 했대요. 어, 뭐라고? 아. 네. 나 이란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죄송합니다. 아이 덥네. 아이 마이크가 그래서 노래까지 부르실 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란 사람들 말 우리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네, 그죠? 비슷한 그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어가 굉장히 한국 그 한국 말과 비슷하다는 걸 좀 느끼게 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 코로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대공황도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회복 굉장히 빨라지는 이벤트가 좀 마련이 됐던 거고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코로나 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그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코노미스트 김유미 연구원께 여쭤보게 되면 사실 미국 인프라 투자하면 양치기 소년 느낌이 많아요. 그럼요. 우리 주식 그 참여자들은 네. 언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냐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지만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사실 크게 네.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모습인데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 실행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2016년도 사실은 하겠다고 했다고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번에도 하는 거야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 고용을 보시면은 고용이 굉장히 감소폭이 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용을요 임시직이지만 제일 많이 창출하는 부분이 인프라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3단계 재정정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사실은 구제입니다. 막기 위한 거고요. 이제 부양을 하려면 고용 창출을 하고 뭔가 이제 투자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제일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인프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에서 이제 인프라 그 투자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할 시기다라고 했거든요. 예. 어, 20일까지가 미국 의회가 휴회였고요. 지금 다시 계획이 됐습니다. 아마 4월을 좀 지나면서부터는 인프라와 관련된 논의가 좀 구체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물론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은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는 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에 대한 절박함이 너무나 크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도 이번만큼은 인프라 투자가 그렇죠. 큰 흐름을 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또 그 궁금한 사항들이 네. 생겨요. 사실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국가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럼요. 그럼 맞아요. 또 통상적으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또 절하되는 그렇죠.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인프라 투자를 계기로 달러화 가치가 네. 하락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주세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세미나를 가면은 그 일반 고객들한테 하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이제 달러는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달러 팔아야 되나요? 근데 저는요, 달러를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부채를 늘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 논리가 왜 그러냐면 통화가 늘어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세수도 없는데 이자가 높아지면 상환할 수 있어? 그럼 저절로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논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금리 낮다는 거죠. 네. 이 논리가 지금은 성립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나중에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랑 달러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2008년 이후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부채를 늘리는데 오히려 달러는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렇게 재정을 풀어가지고 오히려 성장을 끌어올려서 세수를 거둬올리는 그런 나라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유로화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지막 하나는요. 달러 말고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통화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엔화가 있기도 그렇죠. 하겠지만, 예.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달러가 사실 뭐 통화가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생각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간주될 만한 통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미국 그 신흥의 중앙은행 이런 애들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채를 외국인들이 좀 줄이고 있지만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예금이라던가 뮤추얼 펀드. 왜 그러냐면 예금 은행들이 사실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한 조건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코로나가 이제 안정되고 나면은 달러가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펀더멘털이나 어떤 수급 측면에선 여전히 강세 요인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의 지점이 다른 게 아무래도 네. 달러가 기축 통화고 안전 자산이니까 네. 다른 나라 정부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저희도 기축 통화가 돼야죠. 자, 같은 맥락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또 네.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네. 국채 발행이 또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네. 그럼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번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오늘 이번에 최근에 산업 안정 기금 하겠다고 했더니 아 5년 만기라고 해서 지금 5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조금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수급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낮아야 사실 이자 부담이 적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금리도 낮추고 다 낮췄지만요.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의 레벨을 어느 한 지점에 딱 찍어놓고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국채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을 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YCC 곡선이라는 거거든요. 수익률. 이 부분을 도입해서 그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아이고 저 공부하는 게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실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타겟을 주고 나서 금리의 레벨을 좀 고정시키면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금리 급등보다는 오히려 낮은 금리에서 좀 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그 관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안에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또 투자자들이 네. 안정을 주는 그래도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면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높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달러 가치나 금리 급등에 네.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게 우리가 이코노미스트가 풀어본 인프라에 대한 시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 업종과 종목을 찾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우리 또 글로벌 전문가 김진영 연구원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진짜 가장 궁금하실 게 그래서 결국 어떤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냐 그럼요. 이런 부분일 텐데 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대규모 인프라가 있었듯이 과거 인프라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뉴 인프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제 과거 대공황 때 뉴딜이라던가 그 이후에 중국에서 나타난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어떤 내수 부양들은 대부분 철도나 뭐 도로를 깔거나 교량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나 건설 제조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좀 대규모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중상층을 살리면서 경기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토목학계라는 곳에서 4년마다 이 미국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지금 등급을 좀 매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었다는 그렇죠. 거고요. 사실 인프라로 따지면 중국이 더 앞서고 또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들을 보면은 항공, 댐, 뭐 식수도, 에너지, 상하수도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SOC 투자가 이제 현저하게 축소됐고 이에 따라서 노후화 추이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6년 대선 때를 좀 보시면 공약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힐러리 대통령이 굉장히 대치되는 공약을 냈었는데 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 트럼프는 힐러리 후보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 투자 규모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만큼 이런 부분들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해주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인프라 투자도 좀 대선과 연결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보면은 미시간이나 뭐 펜실베니아, 뉴욕도 굉장히 심각을 했지만 네,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과거 2016년 대선의 대표 경합주이면서도 또 미국 전체 교량 중에서 또 구조적인 결함이 굉장히 높은 지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어떤 재선의 전략으로 그렇죠.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부터 가나요 그럼? 아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죠. 경합적이기 때문이라도 네.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말씀하신 그 올드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다 누구나 쉽게 네. 이해할 맞아요.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제 뭐 과거 뉴딜 때도 테네시강 개발을 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네. 댐을 맞아요. 지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런 올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뉴 인프라 투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 노후 인프라를 통한 경제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번에 뉴딜 어차피 대규모 정책을 써서 돈을 뿌리는 만큼 이 국가의 어떤 미래 전략 방향성과 좀 일치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바로 이제 이런 확장된 인프라 형태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방향성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선제적으로 신인프라라고 해서 7대 산업 부양을 발표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22일 날 한국판 뉴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은 이제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에서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5G? 아, 맞습니다. 아, 5G. 5G. 역시 앞서가시는군요. 오지는 거죠. 5G. 네,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5G 인프라일 것 같고요. 5G 인프라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의 골자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화웨이가 있었으니까. 네, 화웨이를 둘러싼 네. 정말 미국의 굉장히 강한 공격들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 뭔가 시작했다는 이런 글로벌 선입견들 인식들과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대중국의 어떤 강경한 스탠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갈등의 골자인 5G를 둘러싼 투자도 미국에서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5G 이니셔티브라는 걸 좀 발표를 하면서 총 2,7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걸 보면은 대규모의 주파수 경매도 있었고 또 그리고 3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실은 현재 원래 올해 계획되었던 주파수 경매 같은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곤 있지만 이 이연 수요는 나중에 하반기 가면은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아직은 사실 미국은 인프라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온다면은 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뉴 인프라라는 부분이 단지 뭐 그 고용 창출을 떠나서 향후에 성장 맞아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왜 우리는 4대강 투자했을까? 그 삽질할 걸 좀 미래 그 4차 산업의 그 동력 맞아요. 기반으로 투자했으면 좀 더 우리나라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말했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뉴 인프라도 300만 명이나 고용 창출이 된다는 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계획들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정말 나온다면은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까 좀 기대되는. 과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겠지만 우리처럼 4대강만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G나 이런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종목이 수혜고 어떤 업종이 좋으냐 이게 또 우리는 관건이니까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추천해 줄 만한 종목이나 ETF가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제 미국 쪽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역시도 이제 올드와 뉴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전통 인프라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이 뭐 건설 장비나 뭐 건축 자재들, 또 토목 공사 업체나 철강사 등이 될 건데, 뭐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나 뭐 불칸 머터리얼스나 US 스틸 같은 이런 건축 자재 업체들은 과거에도 보면은 뭐 2017년, 2019년이 인프라 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마다 주가 흐름이 상징적인 기업들이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미국의 건설 장비 업체, 뭐 토목 공사 업체를 하나하나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좀 보기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ETF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업체에 투자하는 대표 ETF 같은 경우는 티커로는 IFRA, 뭐 PAVE라고 하는 PAVE 등이 있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ETF, 글로벌 인프라 ETF 중에서도 뭐 통신이나 유틸리티 업종 비중이 높은 그런 NFRA 같은 티커를 가진 ETF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 전체 시가총액에서 근데 사실 이런 올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로 좀 관심이 더 많이 쏠리실 것 같고 좀 이 뉴 쪽을 가시면 저희가 좀 접근하기 쉽고 마음이 편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익히 들어본 종목들. 익히 들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미국 5G 반도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퀄컴이나 애플, AMD를 떠올릴 수가 있고 또 대형 통신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종목들은 버라이즌이나 AT&T 이런 것이 4대 이제 통신사 중에 속한 종목들이고 또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통신 셀타워 리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셀타워 리츠라는 거는 이제 통신탑이나 안테나 등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 시설로 소유하고 이걸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자들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렇게 5G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은 사실 연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로봇, 게임. 뭐 저희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택트 종목과도 겹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 대표 강자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아마존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승전 아마존 구글. 어쨌든 이게 참신한 접근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프라가 SOC 이런 쪽이 아니라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언택트 플랫폼과 관련한 또 투자 시각을 우리 김진영 연구원이 제시해 줬어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본다면 올드 인프라와 뉴 인프라를 대비해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종영 팀장한테 좀 넘어가게 되면 계속 머릿속으로 좀 나 이런 이 노래가 지금 계속 귀에 들고 있어서 성공인가요 오늘?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프라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철강 산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우리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철강업 쪽 주가들도 가장 좋은 패턴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미국 인프라 투자를 계기로 우리 철강업 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과거 경험을 좀 떠올려봐야 할 텐데요.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인프라 투자를 언급해서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시기는 두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2016년 11월 달에 당선 직후에 1조 달러 얘기했을 때인데요. 그때는 뭐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일단 폭등을 했고요. 그렇죠. 그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 20불 정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40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거의 두 배, 그러니까 두 배가 올랐고 네. 포스코도 주가가 20만 원대 초중반에서 네.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때는 올라갔었고요. 기대감으로 오른 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냥 실제 기대감으로 투자는 네. 진행되진 않았고요. 네, 네. 일단 기대감으로 포스코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사도 올랐고 그때 구리 가격도 또 같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 맞아요. 금융 시장이 인프라 투자에 한호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뭐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초.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08년 1월 31일 날 연두 교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트럼프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또 한 번씩 주가들이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31일 날 1.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네, 낸 게 1조 달러인데 그거보다 50%가 늘어난 1.5조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요. 주식시장의 반응이 좀 싸늘해졌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맞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속빈 강정이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다시 빠졌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주식시장에 크게 이제 부각이 못 됐고요. 사실 포스코 주가도 2015년 말에 16만 원대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2월 1일 날 장중 40만 원의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트럼프의 연두교서에서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네. 고점을 만들어준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번 다 이제 크게 반응을 했기 예. 때문에 철강사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사실 주식시장에 좀 남아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실행을 하면 철강사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위해서 점점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네. 2018년 3월 달에 트럼프가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모든 모든 철강 제품 수입산 철강 제품에 예. 대해서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어떤 그 제품의 수입산 예.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발효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철강 제품이 그렇죠. 미국의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수입산 철강제가 급감하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입시장이거든요. 네. 네. 원래 한 연간 한 3, 4천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2,500만 톤까지 이제 양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입산 제품들이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로 인한 시장 확대 기회를 노려보기가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19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입니다. 그거는 몇 주에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법조는 아니고요. 무역 행정명령. 뭐야, 무역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국 미국의 그 법인을 갖고 있지 않는 제조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보기가 지금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티상 분위기상으로 긍정적인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음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죠. 미국 내에서 투자
그 유망 종목을 찾는 게 맞는 거고 네. 한국은 아무래도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철강업 중에서 네. 봤을 때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네. 네. 뭐가 있을지 좀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이제 미국 그 철강사들 비철 회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또 키움증권이 또 해외 주식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요즘엔 또 다들 또 해외 주식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아까 우리 김진영 연구원이 언급했던 뭐 US 스틸 같은 기업, 미국의 대표 철강 회사,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 딱 아는 알코아 이런 알루미늄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영 연구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올드한 맞아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US 스틸이 그때 당시 주가가 20불에서 40불에 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US 스틸 주가가 6불에서 7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라는 네.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호재에도 주가가 20불, 4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하이벤타, 고베타 관점에서는 미국 철강사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주식을 살 때는 키움증권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이제 제조법인이 있는 회사들인데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두산 밥캣. 밥캣. 네, 그렇죠. 원래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매출 비중이 한 4분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그 수혜주로는 건설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밥캣이 일단 떠오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철강과 비철회사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PMX라는 그 구리 제조 그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법인의 네. 캐파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중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풍산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철강회사 중에는 세아제강 지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관관을 만든 회사입니다. 예. 관관도 인프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센터님께서 커버하고 계시는 LS. 아, 예. 네. LS가 또 미국에 또 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네. 커버가 된 일 하지 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피레세스라는 또 네. 미국의 대표적인 네. 그 통신선 및 건선 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게 또 LS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네 종목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우리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다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자, 이렇게 우리 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뉴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주 찾기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나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는 거리 좁히기가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저기